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볼 텐데 14절부터 18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라 하니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마저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사신 지역궤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시었고 또 사명으로 불러주셨으며 주신 은사와 재능과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케 해주셔서 주님 만나 뵐 때에 모두가 다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만나 뵐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섬기는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경청하고자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잘 드러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우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 그 누구 가릴 것도 없이 바로 죽음 바로 직전에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결코 단 하나라도 위선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일반 사람인 경우에도 그렇지 그런 것인데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 유언들 마지막 고별설교 그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잘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잘 달려왔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훌륭하게 전투에 임했고 적들을 잘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약속의 땅을 주장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두 지파는 자신의 유업을 그렇게 잘 받았습니다. 안정되게 정착되었고 또 정착되는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잘 누릴 수 있었죠. 모두가 다 이제 소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번영과 축복의 연속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라보게 한그 부분은 마냥 긍정적인 그런 그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를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밟히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번성케 해왔던 모든 성공, 번영,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작점이 어디냐, 어디에서부터 내가 시작되었는가. 지금까지 어떤 위험과 여건 가운데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에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방 종교의 목표는 바로 현실적인 삶의 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상태에 만족할 것이고 또 안주할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타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인데 악한 세상에 만족하고 악한 세상에 안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계는 늦추어질 수밖에 없고 무장은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신들, 가나안의 신들의 그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또 애쓸 때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고 왕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법 정신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 전체에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교회와 연결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와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교회가 우상이 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설교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In Christ. 그것이 대전제예요. 그런데 라오디케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아가는 자신도 그 속는 상황 가운데서 마귀의 계략에 그대로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마귀의 계략은요, 부흥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부흥을 허락하고요, 교회도 부흥시켜요. 그것이 마귀의 고도 계략이고 전략인 것인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어떠한 경배도 아니고 어떠한 섬김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교회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그 이름표에는 하나님 적어놓고 그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작 마음에 숨겨놓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섬기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우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에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되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는 열매는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괴팍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더 유약해지지 않을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더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큼 됐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한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귀는 두려워 떨 것이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선포하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더 이상 틈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우상에서 살아남을 때에만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우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해 주셨으며 오늘 이 시간에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요.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결코 한순간도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은 목표가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파별로 유업을 분배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제일 출발점은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시작되었지요. 필요는 무엇입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이에요.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아프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의 대군. 물에 빠져 죽을 것이냐, 아니면 말발굽에 밟혀 죽을 것이냐. 그두 가지밖에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필요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한 구출이에요.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거기에서 집 짓고 정착하고 24평이니 36평이니 이런 거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필요하고요, 옷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먹을 새끼 양식이 필요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실 것이고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것이라고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 내용들이 바로 다시 한번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별로 좋지 않았다고요. 특출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 그래. 다른 민족들하고 조상이 막 특별해가지고 부른 거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수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온 땅을 거쳐 인도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하였으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어려울 때마다 주께 부르짖게 합니다. 너희의 생활에서 부르짖게 했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부르짖게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재앙이 필요하면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이방 민족들을 필요하면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인도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인의 땅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너희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들을 너희 손에 주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그때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라함에게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한 요소와 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초신자 단계를 지나서 살펴봤을 때 필요한 것이 더 있었죠.
병이 필요할 때 병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때 그 병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으로 여겼던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그 돌보심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들, 필요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상들로 만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의 고백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누가 부자로 만들어주셨죠? 사실이잖아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에 이런 오판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인데 부유하게 부자이고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드신 그분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건강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그 사실에 이상이 있을 때만 감사가 느껴질 거예요. 나는 마음껏 말을 할 수가 있다. 복입니다. 나는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있다. 제가 어저께 2시간 반 잔 것 같아요. 그것도 선잠으로. 양쪽 코가 한번 막혀버리면은요. 이건 입으로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 건강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엉뚱한 짓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자예요. 라크만 목사님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요. 한 사람 혹은 어떤 사역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것은 멋진 교회 종탑이나 기숙사, 수십억짜리 별관 시설들, 수영장, 스포츠 센터, 가톨릭 작품으로 채운 박물관, 분수대, 가지런히 정돈된 잔디밭, 고가의 부동산, 고급 양복, 롤렉스 시계, 수정으로 된 예배당, 그리스도인 테마파크 개인용 제트기 등등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쓰레기는 불타버릴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것은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성경이 당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로 측정된다.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것들은 그 사람이나 사역이 영적이라는 것을 전혀 증명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는 것인데 교회는 교회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되고 설교자는 설교자를 낳아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세대가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여러분의 세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 시대 때의 마귀의 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급해 주신, 채워 주신 필요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이후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우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얼마든지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준 대상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시켜버리면 그 땅이 더럽혀져 버려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Holy Temple이라.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고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고. 자신의 마음에 탐심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온의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왜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이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음이요.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버렸죠? 주신 것들 때문에요. 물통들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깨진 물통이에요. 무슨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짓들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신약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라오디케아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마치 자기 혼자 성장한 것 같습니다. 철들기 전에 철부지들을 생각하는 것 똑같죠. 부모의 은공 모르고 저잘난 맛에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철들면 달라지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 교회는 계속해서 수단일 뿐이에요. 이익이 되면 교회에 적을 두지만은요. 그 육신적인 기준에서 하나라도 수가 틀리면은요. 그 어떤 필요 없는 물품 취급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던 것인가. 지금도 보고 있지요. 각 지역교회에서도 다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멀쩡한 지역교회 파괴해놓고 나가서 무슨 사역임네, 무슨 섬김임네.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짓들이 어디 있어요? 경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분명히 형제하고 불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배 드린다고 나온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근데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경배를 받는 지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교회로부터 이그 지역 교회를 대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부산 성경 침례교회는 23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수없이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 교회의 필요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손길들을 다 채우셨어요. 그 가운데서는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을 초래하고 또 악하게 대응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러한 모든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또 하나 병행해서 알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그 사람들처럼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적 기준에서 고의적으로 교회가 벗어나지 않는 한, 영과 진리로 더 이상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않는, 경배드리는 그 경배가 무익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순간,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교회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교회예요.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설교자도 없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왜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누가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신 것들 때문에 주신 분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우상에서 살아남기. 여러분의 당면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너는 빠져나오라. 소수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이고요. 그 다음은 성실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삶을 깨끗하게 하고 주를 섬길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결산의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죠. 성경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승천하셨어요. 지금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고요. 육체로 계시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고 문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흥청망청 사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해적인 행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손해보는 삶 같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장구벌레가 그 습한 어두컴컴한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는 애벌레의 상태를 벗어내서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그 공기 맑은 곳에서 태양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곳에서 온갖 그 꽃들이 만발하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인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참된 경배자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신의 속마음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헌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담 사역자로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섬김은 우상이에요. 여기에 제일 치명적으로 놓여있는 사람들이 전담 사역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 관련된 일들,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전담 사역자로 그렇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비참해져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그 부분에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온갖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심껏 섬겨야 한다. 그 섬김의 크기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성심껏 섬겨야 한다. 거기서 당신이 어떤 결과들을 얻든지 개의치 말라. 왜곡되지 않은 정직하고 진실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쉽게 말해서 당신이 영적이지 않다면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당신을 영적으로 만들어주시라고 기도하라. 다만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척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까지 바로 성심껏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심껏 하나님을 섬겨왔다 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성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죠. 제일 먼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 경배드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대표 기도자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람 앞에 경배하는 경배도 무수히 많고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도 무수히 많아요. 준비되지 않은 경배, 준비되지 않은 기도, 준비되지 않은 섬김. 그것은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요. 능력이 있지요.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데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 동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유일하게 성경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적들과 대면했습니다. 엘리야와 적들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시 똑같이 있어요.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교회는 예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왔지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이제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우리를 넣어주셨는데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갖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의 초청으로 시작된 그 교회는 이제 가라고 하면 가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서 가라! 모든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모이셨습니까? 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계속 모이기만 한다. 나는 간 적이 없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분량이 좀 커지면 유대지역이 있고 사마리아지역이 있고 나중에 땅끝까지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즉시로 데려가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데 그런 목적이 아니면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듯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자리나 채우라고 자리나 차지하라고 시간이나 그렇게 낭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의 가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우상숭배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이미 사역이 우상숭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헌신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요?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던가요?
그것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를 존중하세요. 그 목사가 권면하는 그 권면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십시오. 마귀의 계략은 목자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여호수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여호수아들이에요. 라크만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서 목사님 돌아가셨죠. 패잔병 되기 딱 좋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제시하는 분명한 지도자도 눈에 띄는 지도자도 없고 평준화가 되긴 되는데 하향 평준화로 돼서 밥 존스 시니어가 말한 것처럼 수준은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운데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대단히 큰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다음 달에는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2월 29일부터 이제 봄이 돌아왔으니까 성경 교사 과정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교사 과정에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교상에서 기도하시고 참석하십시오. 다만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참석할 필요 없으세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고 계속 자리나 차지하고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저의 에너지만 계속해서 낭비할 뿐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성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우상에서 살아남는 게 세 번째로 희생 없는 헌신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16절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더라.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부분들은 계속 고백은 해요. 좋습니다. 나쁜 거 없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재판관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진실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하기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버린다는 고백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죄를 버리기 전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기 전에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헌신,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기도가 없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는 기도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쉬운 것이 없어요. 정말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고. 흰 옷을 사라고. 입으라고. 벌거벗고 있으니까 사서 입으라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지금 보지를 못해요. 어떤 상황인지 보지를 못하는 것이 사방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진을 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덫이 도려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분별력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로 계속 안락함을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배교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어떠한 절대 진리도 없고 어떠한 절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경배에 참여하는 경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아끼세요. 여러분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23주년이 되어지는 이때까지 여러분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대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입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틈을 타지 못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장례기념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베풀어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부흥을 허락해.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아닌 인간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처럼 목사가 거기에서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때에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은 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모였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부르셨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비시켜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인 권위도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도 발견되지 않는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 도구일 뿐으로 전락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진실된 여호수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23주년 기념 예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러주신 이 시대의 사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에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뵙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